안녕하세요. SH 뉴스 이병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조명진입니다. 경민 씨, 요즘 너무 뜨거워요. 저도요, 이렇게 더울 수 있나 싶을 만큼 너무 덥네요. 아니요, 날씨 말고요. 경민 씨가 SH 뉴스 MC를 맡게 됐다는 방송이 나가고부터 반응이 너무 뜨겁더라고요. 네, 그랬나요? 네, 많은 분들이 댓글로 응원해 주셨는데요. 먼저 정예진 님이 스비 이병민 사원님 MC 된거 축하드려요. 역시 SH의 얼굴입니다 하셨고요. 또 정용희 님은 SH의 비주얼 신입사원 이병민 님 목소리가 너무 좋으세요. 발음도 충분히 좋으시니까 기죽지 마세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입어께도 엄청 납니다. 사실 다제 지인분들. 네, 농담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을 먹고 사는 저희 두 사람, 앞으로도 많은 응원 댓글 부탁드릴게요. 네, 그럼 7월의 SH 뉴스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사의 주요 뉴스를 한눈에 살펴보는 SH 키워드 뉴스 시간입니다. 공사의 7월은 어떤 소식으로 채워졌는지 살펴볼까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S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참여 대상지를 모집합니다. S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란 SH와 주민이 공동사업 시행자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기존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절차 간소화, 사업비 융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지난 5월 말 기준 서울 시내에 102개의 조합이 설립되었는데요. 현재 12개의 사업이 착공, 8개 사업이 준공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SH 공사는 낙후된 도심 주거 공간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미 지난해 SH 참여형 가로주택 정비사업 공모를 두 차례 진행한 바 있죠? 네, 맞습니다. 지난해 공모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힘입어 올해에도 SH 참여형 가로주택 사업 공모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지에는 기금 융자, 사업 안정화, 이주, 각종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 접수는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후 사업성 분석과 주민 협의, 선정 평가 등을 거쳐 2022년 상반기에 공공참여 가로주택 정비사업지를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갈등조정 전문가 8인을 SH 갈등 미디에이터로 위촉했습니다. 갈등 미디에이터는 어떤 일을 맡게 되나요? 갈등 미디에이터란 SH공사가 2020년 7월 전국 도시개발공사 중 최초로 도입한 갈등 관리 제도인데요. 임대주택단지 및 사업부서 등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를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번에 위촉된 8인의 갈등 미디에이터는 갈등 조정, 중재, 협상, 주민 상담 등 분야별 갈등 조정 전문가로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작해 2년의 임기 동안 활동하게 됩니다. 층간소음 중재, 주민 갈등 조정 등 갈등 문제 해결에 기여해온 SH 갈등 미디에이터. 앞으로도 행복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 조성을 위한 구원투수가 되어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된 지 2주년이자 SH 인권센터 개소 1주년을 맞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인권 토크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이번 토크 콘서트는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변영주 영화감독, 이은경 유엔 글로벌 콤팩트 실장 등 관련 전문가들이 연사 및 패널로 참여해 직장 내 차별과 인권 이슈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우리 사회 혐오와 차별 문제를 주제로 한 홍성수 교수 강연을 시작으로 직장 내 혐오 표현과 차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를 돌아보고 모두가 존중받는 일터 문화를 만들기 위한 방안이 폭넓게 논의되었는데요. SH 공사 유튜브 채널 청신호TV를 통해서도 생중계되었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SH 공사는 인권 경영 선도 기관이 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어느 때보다 활기찼던 토크 콘서트의 현장은 청신호TV를 통해 다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아동주거 빈곤가구를 위한 주거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를 비롯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서울시 중앙주거복지센터가 주관하는 서울시 아동주거권 정책토론회, 아동과 집을 잇다가 지난 6일에 개최됐는데요. 서울시는 2019년부터 아동주거 빈곤가구의 주거 지원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아동주거 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 아동과 함께 거주하는 세대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인데요.
이번 토론회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2020년 입주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한 서울시 아동주거 빈곤가구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 효과성 연구 결과에 대한 발제를 시작으로 아동주거복지 실현 방안에 대한 열띤 토론으로 이어졌습니다. 앞으로도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아동의 주거권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SH공사의 모습 기대 많이 해주세요. 이상 SH 키워드 뉴스였습니다. 이번 순서는 공사와 청신호TV 비하인드나 신규 영상을 공개하는 슬기로운 SH생활 시간입니다. 지난 2주간 청신호TV를 통해 SH 대학생 레포터즈가 인사를 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풋풋하고 에너지 넘치는 모습에 많은 구독자분들이 호응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SH 대학생 레포터즈의 영상을 다시 보면서 그 기운을 한번 받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슬기로운 SH 생활 지금 만나보시죠. 슈는 제가 찾아가면 되니까 역세권 집에 살면서 저도 역세권 선택하겠습니다. 당연히 SH 아닌가요? 자본주의의 노예 유튜브로 가겠습니다. 아파트 청약 당첨. 아무 소리도 안 한다. 저는 꿈의 직장 SH에 들어와야죠. 꿈의 직장 최고. 저는 뷰가 좋은 집. 저는 집순이라서 어차피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서 뷰를 즐기겠습니다. 전 역세권 집. 전 잘 놀러 다녀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안 맞네. 우리 안 맞아요. 맞는데? 아파트 청약 당첨. 무조건. 무조건. 이제 SH 와서 어떤 청약들이 있는지 알았기 때문에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기 유튜버. 저는 그렇게 무거운 책임감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인기 유튜버가 기준이 100만 정도 되나요? 아니, 그건 뭐, 그건 없어요. 네. 사상 되겠네. 열심히. 아니, 인기 유튜버는 좋은데, 그렇게까지 유명해지고 싶진 않아서. 전 유명해지고 싶습니다. 저는 사장 되기. 정년까지 있겠습니다. 사장님이 꼭 보시길. 주인의식을 갖고. 그렇죠. 이번 순서는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시간입니다. 청신호TV에 업데이트된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확인해보는 시간인데요. 댓글 달아주신 청신호TV 구독자 여러분께 추첨을 통해 푸짐한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오늘 소개해드릴 첫 번째 영상. 썸네일만으로도 기분 좋아지는 영상이었죠. SH 어린이 그림대회 대상 수상자들의 인터뷰입니다. 솔직하고 천진난만한 인터뷰에 제작진 모두가 빵 터졌다는 후문이 있더라고요. 어린 나이인데도 또박또박 말도 잘하고요. 특히 상금을 엄마랑 35대 15로 나눴다는 이해진 군의 솔직한 답변 너무 재밌었습니다. 이번엔 청신호TV 구독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응원의 댓글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줄리 린 님이 보기만 해도 웃음이 지어지는 영상이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네, 아이들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마음인 것 같죠? 내년에는 또 어떤 그림이 출품될지 2022년 SH 어린이 그림 대회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누가 좋아요 소리를 내었어 두 번째 영상입니다. 구독자 댓글 이벤트가 열렸었죠. 청신호TV에 대한 애정을 댓글로 표현해달라는 이벤트였습니다.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렸는데요. 러브언더비치님이 청신호TV에 청며 들고 있어요.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많은 분들에게 사랑받길 응원할게요 해주셨고, 무기명님이 가볍게 보러 왔다가 좋은 정보 알아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네, 그리고 소라님은 청신호TV 안 보면 이제 내 삶이 재미가 없다, 청신호TV 보는 맛에 살아요 라고 해주셨고요. 손주리님은 청신호TV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내 인생에 청신호도 들어올까요? 하고 남겨주셨습니다. 댓글 남겨주신 줄리린님, 손주리님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겠습니다. SH 뉴스 영상 더보기란을 클릭하신 후에 상품 수령을 위한 정보를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셔야 상품을 발송할 수 있으니 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채워질 8월의 청신호TV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건강한 여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8월 SH 뉴스에서 다시 찾아뵐게요. 고맙습니다.